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플로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플라워리 브리즈 대표 이도희입니다. 평소에는 이제 꽃을 사서 11시, 12시 이제 꽃 들어오는 시간에 꽃을 가지고 올 때가 많고요. 아침에 예약이 있거나 졸업식이나 어버이날 이런 시즌에는 새벽 뭐 4시, 5시 이렇게도 출근을 하기 때문에 딱히 정해진 출근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자격이 너무 좋다. 기준을 따로 정해놓고 하진 않고요. 계절에 제일 좋은 꽃을 사용하려고 하고요. 계절에 맞는 꽃이 아니라도 주문이 있으면 수입된 꽃을 예약해서 가지고 오는 편이에요. 튤립이 좀 작네. 잎이 많을수록 물을 많이 먹어서 꽃까지 가는 물이 좀 작아지고요. 줄기를 잘 잘라줘야지 물이 올라가는 관이 선명하게 나타나서 물을 잘 올라가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꽃이 금방 시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 컨디셔닝이 되게 중요해요. 얘는 다듬기가 좀 어렵겠는데. 이 델피늄 너무 예쁘려나? 좀 귀엽게 겁이라도 넣어야지. 어버이날용으로 카네이션 바스켓을 만들었는데요. 카네이션을 메인으로 넣고 작은 장미랑 델피늄 그리고 조팝처럼 소재를 좀 이용해서 카네이션과 다른 꽃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바스켓을 만들었어요. 다 됐다. 예쁜데? 저희 오늘 꽃바구니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꽃 준비하고 꽃 설명드리고 꽂는 거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바스켓을 만드는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바스켓을 만드는 게 꽃꽂이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처음 하시는 분들께는 바스켓을 많이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여보세요? 네? 네. 혹시 원하시는 꽃이나 색깔 있으세요? 네. 작약이 시즌이 짧아서 지금 제일 많이 하시는 곳이에요. 지금 아니면 못 봐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 문자, 예약 확인 문자 하나 드릴게요. 너무 예쁜데?
꽃다발은 기본적으로 스파이럴 기법을 사용해서 거의 만들어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꽃집이 다 그렇게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 저는 스파이럴이 잘 됐는지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기를 원해서 높낮이를 아주 많이 준 꽃다발이고, 꽃보다 소재도 많이 사용한 꽃다발이었습니다. 진짜 너무 예쁜데? 처음 시작할 때는 특별히 울산에서 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없고, 부모님도 울산에 계시고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시작해서 아직 알려지지 않고 손님도 없고 힘들고 할 때, 울산에서 화훼 농가 살리기 사업으로 해주셨던 사무실에 꽃 놓기,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런 지원 사업이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꽃을 졸업식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 많이 구매하시는데, 평소에도 너무 비싸지 않고 어렵지 않게 꽃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가져가시기 쉬운 제품을 만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제 직업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워낙 식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어서 10점 만점에 10점이 될 수 있고요.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